안녕하세요, 메인입니다. 네, 오늘 해드릴 것은 마인크래프트 다운하는 법을 알려줄 건데요. 일단은 인터넷에 들어가 줍니다. 인터넷 여기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준 후 마우스 이거 보이도록 여기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로그인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여기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마인크래프트가 뜹니다. 네, 이게 번역이 되었다고 했네요. 이게 크롬이어서. 네, 이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데모를 재생. 여기 다운로드. 여기. 이게 원본으로. 보기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플레이가 되면 눌러줘도 되고요. 다음에 누가 해브 그럼 이걸 들어가서 일단은 원본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거 눌러줘도 되고, 네, 저는 이걸로 권장합니다. 이거 밑에 마인크래프트 EXE 이거를 다운받는 것을 제가 권장하고요. 다운이 되면은 그럼 이렇게 뜹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고 있죠. 일단은 그리고 또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개 있는데요. 네, 뭐야? 네,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 그 평화로운 부분. 네,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바가 필요한데, 네, 일단은 저 이거 로그인을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왔습니다. 아, 뭐야. 네, 로그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이거는 정품 용이니 일단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 플레이 누르면 마크에 들어가 주시는 건 중요하죠? 네, 여기가 이걸로는 일단은 뭐지? 지금은 이거는 그 뭐지? 아, 마인크래프트 전돌용이고요. 네, 이거 마인크래프트 복돌은 복돌 다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야. 이렇게 여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지퍼 해가지고 압축을 풀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과감하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블로그가 요그린닝 블로그이고요. 네. 일단은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수행시키기 위한 조건, 일단은 자바 있어야 되는데 자바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바 쳐서 여기 들어가지면 모르겠죠. 모르겠죠. 이렇게 다운로드도 들어가서 들어가도 다운로드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일단은 아까 마인크래프트를 다운로드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 됩니다. 여기 자바 사이트 들어갔으면 망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자바 다운로드 이렇게 이렇게 자바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자바 다운로드가 뜨거든요. 네, 여기 넣어주시면 뭐죠? 자바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지 말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잠깐만요. 뭐였지? 하여튼 자바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네 자바 다운로드를 하셔서 여기 동님이 다운로드 시작이 아니라 모든 자바 다운로드 보기를 눌러주십니다. 이거는 그거 뭐지? 그 8 윈도 8 그게 그거 용이고요. 이거요. 여기서 여기 윈도우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온라인 30몇 비트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64비트고요. 여기서 그냥 자기 버전 이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좀 오래 걸리면 이렇게 다운이 다 되시면은 마인크래프트를 정상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빨리빨리 5초, 4초, 3초, 2, 0, 끝. 여기서 들어가 주십니다. 자바 시장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나 대구구 해버렸네. 대구구. 그래도 저는 탑사양이 좋아서 구독 여기 안 걸립니다. 어차피 업데이트 했었어요. 뭐였지? 뭐야? 뭔가? 여기까지로 네네 마인크래프트 다운받는 법 강좌였는데요. 네. 여기까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